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미있는 테크 얘기 차려주셨습니다.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드디어 말방구 실험실에서 한국형 테슬라라 불리는 케슬라 모델 K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성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첫 테스트 모델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케슬라 모델 K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은 그간 말방구 실험실에서 어렵게 극비리에 진행한 한국형 테슬라라 불리는 케슬라 모델 K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케슬라 모델 K의 개발 기준은 확고했습니다.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여유 있는 공간 활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은 생각했습니다. 기존 리어카는 철골과 나무를 사용해 제작됐다면 미래지향적 케슬라 모델 K는 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가벼운 중량, 거기에 내구성은 물론 사용을 안 할 경우 반으로 접어 휴대 및 보관까지 가능하도록 제작했습니다. 특히 측면 스타벅스 출입 허가증 스티커를 부착, 당당하게 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덤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거실에서 일부 개발을 끝내고 외부로 나가려 했지만 리어카의 크기가 문보다 커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케슬라 모델 K는 외부에서 조립 과정을 다시 거쳐 완성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 알루미늄 리어카는 그 자체만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말방구 리미티드 스티커가 부착된 알루미늄 리어카를 손으로 들고 이동만 했을 뿐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났기 때문이죠. 여기에 개발진은 1800W 충전용 외장 배터리와 함께 최대 200W 충전이 가능한 태양광 패널을 상단에 연결, 이동식 태양광 발전기로 케슬라 모델 K를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측면 아이폰 13 프로를 연결, 실시간 충전 속도는 물론 사용되는 전력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LTE를 넘어 5G, U심을 지원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빠른 데이터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아이폰의 시리를 통해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팀앱을 사용 빠른 길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행 중이 아니라면 넷플릭스 및 웨이브와 같은 OTT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태양광 충전은 고정식으로 수동적인 발전 형태였다면 케슬라 모델 K는 이동식 발전으로 태양광이 보다 많은 공간으로 이동해 보다 효율적인 충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닌 차량용 냉장고를 기본 탑재해 최대 영하 19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케슬라 모델 K 초기 버전의 경우 리어칸에 자체 동력은 아직은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외부 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X라이더사에서 케슬라 모델 K에 맞는 X라이더 미니를 지원해준 덕분에 모델 K는 수동이 아닌 최대 시속 2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케슬라 모델 K에 발휘되어줄 X라이더 미니는 기본적으로 48V 듀얼 모터를 사용 최대 출력 1200W를 지원합니다. 특히 싱글 모터 및 전후 듀얼 모터 시스템을 선택해 운행 가능한 만큼 X라이더 미니의 25kg의 가벼운 중량과 작은 사이즈임에도 케슬라 모델 K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다용도 바스켓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라이딩도 가능한데요. 기본 배터리는 48V 10Ah, 여기에 보조 배터리를 추가할 경우 최대 90Ah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지만 케슬라 모델 K를 연결할 경우 배터리 부족 시 태양광 충전을 활용 X라이더 미니의 친환경 충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닌 태양광 패널을 직렬로 전기 스쿠터에 연결한다면 혹시 태양광 전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추가 배터리 사용 위한 젠더 케이블을 기본 제공해주는 만큼 태양광 패널을 바로 연결해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빛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태양광 패널을 전기 스쿠터에 직렬로 연결해 테스트해 본 결과 아쉽게도 에러 표시와 함께 X라이더 미니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태양광을 사용 입출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X라이더 미니의 충전 시 사용되는 전력량은 약 60W 내외, 하지만 빛이 좋은 한낮의 케슬라 모델 K의 배터리 충전 속도는 100W 내외로 전동 스쿠터를 충전하고도 남는 전력량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는 가장 빛이 좋은 순간을 기준한 거라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를 사용 실시간 전기 스쿠터를 충전할 수 있어 그나마 아쉬움은 달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총 4구의 전원 포트를 지원하는 만큼 차량용 냉장고는 물론 스탠바이 고를 휴대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면으로 음악 및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K는 아직 완성된 모델은 아니다 보니 보안 및 추가 개발할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1차적으로 모델 K와 엑스라이더 미니와의 연결 부분은 보다 안전하면서 커브 시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엑스라이더 미니에 의존하고 있지만 테슬라 모델 K 자체에 전동 모터를 연결, 마치 야구르트 아주머니의 카트처럼 자체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지금은 안전 및 추가 개발을 위해 테슬라 모델 K는 연구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엑스라이더 미니는 독립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리는 전동 스쿠터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테슬라 모델 K 개발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나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 K 버전 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오늘 함께 도와주셨는데 어떠세요? 해보니까. 아, 근데 이거 왜 찍고 있어?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쳐다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